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절벽 넘어 거래 멸종,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내 매매 활성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래 회전율이 지난달 9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거래 회전율이 과연 뭐고? 네. 그 주요 내용과 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일단 그 법원 등기정보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집합 건물에 대한 실거래가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래서 등기정보가 나오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집합 건물 거래 회전율이 0.39% 이렇게 나왔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0.39%면요. 그러면 이제 만 건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39건 거래된 거거든요. 0.39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0.39%가 나왔다는 건 정말로 역대 최저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역대 최저로 본다 그러면 두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거의 지금 만 건 중에 39건이면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래 절벽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올해 7월에 주택 매매 건수를 봤더니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3% 정도 줄었고요. 이거를 누적으로 봤거든요.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거래량을 봤더니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서는 무려 46% 감소됐거든요. 작년도 사실 거래수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거보다 더 빠졌다. 그러니까 거의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빠지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안 되는데 지금 뭐 급매물 정도만 지금 소화되고 있거든요. 정말 초급매. 예, 양도세 부과 중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5월 9일까지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팔아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매물을 이제 급하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초급매만 사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반적인 거래겠느냐. 정말 하향 이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느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거래 절벽 현상은 굉장히 심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자,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이 전주보다 0.19% 떨어졌는데요. 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률입니다. 자, 교수님,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더 갈까요? 왜 떨어질까요? 저는 왜 떨어질까를 보면 저는 거기 답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떨어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첫째, 금리 계속 올라가죠? 예, 예. 경기 계속 안 좋죠? 그다음에 시장 거래 자체가 공급하는 사람도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더 올라갈 거 아니야. 나 지금 내놔갖고 손해보지 말자.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불확실성. 지금 그 시장 여건도 되게 안 좋은 데다가 그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게 지금 크게 지금 좌우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빨리 국토부가 빨리 이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지금 사람들이 다 규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잖아요. 예, 예.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게 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이런 불확실성을 저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그 조정지구라든지 투기과열지구는 여건이 충족이 되면 빨리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은 국가의 건전한 그 경제발전에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빨리 해줘서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의 불확실성을 저는 제거해 주는 게 현재서는 가장 중요하다. 불확실성. 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4개월, 5개월 됐는데도 뭐 하겠다고 하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불확실성이 너무 지금 높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 이런 분위기를 빨리 저는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주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네. 그거를 좀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아파트 가격이 매주 거듭할수록 하락폭을 네.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속, 원인에 대해서는 알아봤으니까 네네.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주간 아파트 동향을 좀 본다 그러면 사실 주간마다 이제 어느 정도 변동폭 오르냐 내리냐 봤을 때 5월달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9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프가 너무 가파라요. 이게 그쵸. 하락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이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9월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0. 주간입니다. 전주보다 0.19% 빠졌고요. 서울은 0.17% 빠져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좀 많이 빠집니다. 0.23% 전주 대비해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수도권의 주요 지역을 본다 그러면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져요. 그런데 이제 연수구 같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지금 전주 대비해서 0.36%씩 지금 매주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번에 이제는 규제정에서 좀 풀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급격한 기울기로 빠지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더욱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뭐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분명히 금리를 또 급하게 올릴 겁니다. 연준 따라 미국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이러한데 이제 빅스테 한번 나오고 뭐 빅스테 이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부동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말 뭐 내년까지도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네. 자, 역대급 빙하기라는 표현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네. 활발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가격이 낮아서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잘 됐어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 이번에 그 7월 달에 이제 빅스텝 단행한 다음에 7월 이후부터 빅스텝 단행하고 7월 이후부터 봤을 때에 한 신고된 거래 건수가 한 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본다 그러면 이게 4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거래에서 봤을 때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의 거래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확실히 실수요자들은 탄탄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금리 상승이란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실수요자인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사회 초년생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집만을 꿈꾸시는데 자금 여력이 없거든요. 대출 받습니다. 그럼 대출 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책 자금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인데 근데 이 규제 상한선이 있죠.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 5억 원 이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최소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봐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만 내가 싼 이자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자금 한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양도세 중과를 좀 피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 중과 2주택자는 플러스 20%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해요, 중과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라 그러면 함재를 판다 그러면 뭘 팔까? 당연히 똘똘한 한 채 놔두고 중저가 아파트 먼저 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이제 먼저 매도 시장에 내놓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이제는 매도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또 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상대, 그러니까 거래 절벽 현상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앞으로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아까 우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하락 그래프를 보면 가파르게 기울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시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매매 건수가 전체 시장을 파악하기에는 지나치게 미비하고요.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래 절벽에 있어서 현 하락장의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그걸 100으로 놓았을 때 예, 예. 지금 현재 7월, 8월 달에 그 시세가 30%, 40%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뭐 0.3, 0.4 빠지는 게 보통 0.1 내외인데 이게 0.34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지기는 한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가 한 6개월, 7개월 지속이 되면 그건 진짜 우리가 그 경악할 일이지만 좀 더 지켜보자. 전 지금도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아서 그 크게 지금 과민하게 그 행동할 것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네. 저는 그 규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그 규제 조치들을 빨리 해제해 주는 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는 꼭 필수 조건이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늘 그냥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자유 그다음에 공정 상식에 맞는 저는 그런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봐서 규제 빨리 풀어주고 대출은 모르겠어요. 대출은 사실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빌려가세요라고 해도 이자 부담 때문에 못 빌려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가 계속 떨어지면 그런 면에서 일단은 첫 단추는 규제를 풀어주고 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상화를 거래 정상화를 네. 위해서는 네. 전체적인 규제를 다시 한번 풀어야 된다라고 또 한번 강조하셨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송파구에 잠실 S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전용 면적 국민평수 84제곱미터 형이 지난달 31일에 19억 5천만 원에 20억 선이 내려간 거래가 나타났어요. 네네. 자,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27억 원에 그랬던 걸 비교하면 1년도 안 돼서 한 7억 5천 정도가 빠진 건데 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하락장에서 똘똘한 한 채 한 채 한 채 똘똘한 거에 대한 갈망 우리 똘똘한 거에 대한 어떤 상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강남 송파구도 사실 뭐 똘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4구인데 과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이제는 좀 퇴색해진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기준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4구 그러니까 송파까지 포함해서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빠진 거래세가 나왔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일반화된 가격인지 시세인지 아니면은 특수한 경우인지는 좀 뜯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확실히 그 선도 KB 선도 지수를 본다 그러면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지수가 뭐냐 그러면 상위 50개 단지를 이제는 비교한 건데 이게 선도 아파트 50 지수가 7월 봤더니 이제 내림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 0.72% 좀 하락하면서 대장주 아파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통계를 본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들도 힘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만약에 대형 평수로 넓혀 본다 그러면 대형 평수는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통계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S 아파트 말고요. 레미안 퍼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7월 거래가요. 22층인데 84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형 평수입니다. 222제곱미터. 그러니까 엄청나게 초대형 평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4억 원에서 최고가 또 찍었고 그다음에 현대 1차 압구정동 현대 1차 아파트도 이제 7월 달에도 같은 거래가 됐는데 80억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는 거래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번잡할 수 없는 이런 초대형 아파트, 그다음에 강남 구역에 있는 이런 똘똘한 항체들은 지금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르면 올랐지 사실 시세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똘똘한 항체, 예를 들어서 국민 편형의 뭐 송파라든지 뭐 강남 지역에 있는 한 10억 원대 후반 쪽의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좀 더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차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는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차가 힘을 잃었다라는 거는 조금 먼저 너무 앞서 나간 얘기가 아닐까.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역을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아까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국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네. 현재 지금 장기 국채, 네. 장기 국채가 지금 4%대가 이자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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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모 아파트가 30억대 아파트예요. 네. 확정금리로 4%대의 10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을 따박따박 받는 국채하고 네네. 강남구에 30억짜리 아파트하고 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 내가 그만큼의 이자를 받을 만큼의 금액이 올라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불확실성 네네.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 국민들의 마음들은 사실 모르죠. 근데 이제 저라면은 저는 부동산 투자합니다. 부동산에.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게 사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기물에 쫓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금융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데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금리가 높아질 것이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금리를 언제 고점 찍고 내려오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나왔어요. 정부가 이게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대요. 근데 인기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 언젠간 금리 떨어질 텐데 언젠간 다시 금리 하락기가 올 텐데 지금 이거 장 고정으로 묶어두면은 나중에 되면 지금 손해거든요. 이게 고정 안심전환 대출이 4%짜리니까 3.7에서 4%니까 그것보다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으로 본다 그러면 언젠가는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뭐 채권 투자에서 이 수익률보다 저라면은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저라면은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더 제가 보기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동일한 질문인데요. 30억 정도를 국채에다가 현재 넣게 되게 되면 10년 뒤에 이자가 한 10억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30억을 가지고 강남권에 있는 30억의 아파트를 투자를 해서 10년 뒤에 그 10억에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될지 10억이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국채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국채입니다. 국채입니까? 네. 그 아까 35, 뭐 40억이든 100억이든 마찬가지지만 연 4%? 4%, 4.3%. 4%라고 네. 잡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4%를 잡고 10년이면 복리까지 합하면 50%예요. 거의. 그러면 30억을 넣으면 15억이 네. 나오는 거죠. 물론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18%긴 하지만 저는 그게 낫다. 30억 아파트는 일단 10년 지나면 아 물론 이런 건 있어요. 30억 아파트를 묻어두는 거하고 3억짜리는 차원이 틀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우리나라의 고가 주택은요. 돈 걱정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라가야만 자기의 어떤 위신이 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다르긴 한데 저는 4% 10년 저는 국채로 갈 겁니다. 확실한 국채 우리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아니냐라고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대본에 없는 질문이었어요.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 거예요. 현 정부의 여당 정부의 일단 정부 우리 관계자인 국토부 장관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토부 장관께서는 현재 집값은 아직 거품이 많다. 빼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그 시장에다 시그널은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더디게 가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과연 어디까지 빠져야지 정확한 뭐 퍼센티지까지 얘기 나왔어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의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의 방향성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가면서 지금 네.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감정 그다음에 국민의 목소리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칫 뭐 부동산 완화 정책을 푼다, 뭐 부양책을 낸다 그러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얘기도 하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주의적으로는 안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분위기 지금 정책상 나온다고 보면은 시장으로서 확 풀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같은 여당이죠. 이제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만 좀 부각이 됐는데 그 뒤에만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 뒤에 이야기가 공감을 하지만은 일단 시장의 공공성 이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 더 늘려가면서 이제는 그거 가면서 이제 공공성을 더 지켜나가겠다는 얘기를 후에 바로 이제는 인터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의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친화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100% 열어두고선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아마 국민의 그 목소리를 아마 들으면서 감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타이밍을 놓칠까 봐. 타이밍.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다 지금 뭐 없어진, 예, 망가진 다음에 뭐 정책 내려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인 출시한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의 얘기만 딱 듣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체에 대한 해제는 없다. 더 빠져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지금 국토부의 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내후년 4월이면 총선이 있어요. 네. 총선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경제는 내년에 다 일어나요. 경제 성장이든 주택가격이든. 만약에 내년 6월까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로 주간 단위로 빠지면 내년 6월쯤 되면 상당폭 주택가격이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실패 요인이 된다. 즉 문재인 정부는 너무 올려서 탈이지만 이 정부는 너무 떨어뜨려서 탈이다.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네. 선제적으로 아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주택가격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그게 저는 최상의 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정치하시는 분 그래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으로 1, 2년 가는 게 아니고 5년, 10년, 15년 계속 가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조경태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전 조경태 의원하고는 다른 건 다 의견이 다른데 저 부분은 시장 맡겨둬라. 규제 빨리 풀어줘라.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없애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조금 이르니까 일단은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투기적인 요인이 일어나면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잖아요.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라. 저는 국토부가 너무 그 궁뜬 것 같아요. 그래 그 좀 전에 지금 조경태 의원의 그 발언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네. 조경태 의원이 21일 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된다. 네.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고 규제하면 역효과 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대선 특집에서 네. 제가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고 했던 내용의 주된 내용 같은데 네, 네.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협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틀립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는 풀지도 마라. 놔두면 된다, 지가 알아서. 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협의적인 내용으로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간섭은 하되 모든 걸 다 풀고 냅둬라. 라고 하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조경태 의원 말 중에 제일 핵심이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세금에다 여러 가지 규제다 뭐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협의의 해석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냥 정부가 가만 놔두면 되고 정부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소득자가 주택에 있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저가의 양질의 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해서 그분들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게 그게 전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아니 뭐 평당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그게 뭐 뭔 상관이 있나요? 자꾸 우리가 그 강남의 일부 지역의 아주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보고 계속 배 아파가지고 그 복통약을 드시는데 저는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저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러면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이
20호짜리가 1000억이 되면 그 규제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이 저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이 너무 그 잘 사는 사람 일부 특권 계급의 주택 가격에 너무 그냥 그 뚜껑이 열리셔 갖고 그 한 것이 저는 모든 그 문제 화근이 되었다. 저는 그래 봐서 제가 바라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치했던 그 조치들을 전부 원상으로 가져가는 것. 원상복귀하는 것. 전 그러기만 해도 전 주택시장이 매우 안정될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그 조경태 의원의 얘기에 즉슨 네. 원상복귀 시켜서 시장에다 맡겨라 네. 라고 지금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렇게 네. 지금 대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원론적인 건 동일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동일하는데 야, 이게 지금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작스럽게 또 풀어버리면 또 부동산 지금 매수 심리는 역시 살아있는 분위기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있어서 내가 투자해서 손해를 볼까 봐 지금 못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만약에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만 들면 지금도 돈 싸들고 들어가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는 그 완화 정책을 완벽하게 시장에 던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안정적인 거는 하향 안정화거든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는 급격하게 지금은 좀 너무 그래프가 급하게 내려가서 이제 문제인 거고 사실 가장 원하는 거는 아마 서민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화로 가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규제 정책을 좀 아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조정 지역 풀어준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변화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이 풀어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풀 가능성도 여지 남겨놨다. 왜냐하면 안 푼 적도 있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지는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상황 보면서 조금씩 이제 규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규제 완화 부분, 세제 혜택 부분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우리 휘발유가 막 비싸지니까 정부가 그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어떻게 내렸어요? 유류세 찔끔찔끔찔끔찔끔 내렸잖아요. 이번에도요 찔끔찔끔 해제한 거예요. 이슈 전에 할 때 그냥 확 해버리지. 눈치 보고 말이에요. 저는 보나마나 아마 한두 달 내로 세종하고 서울의 그 중요 지역, 특별히 그 민감한 지역을 빼고는 저는 조정지구 다시 해제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굶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과감하지 못하거든요. 문제 항상 해결이 덜 떨어지는 이유가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저는 원희룡 장관은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발목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절벽 넘어 거래 멸종인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